눌러서 해체. 해체. No.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초보자들이 가장 또 난해하게 생각하는 라스트 오브 어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스트 오브 어스가 뭐냐면요, 스파이더 가드를 잡힌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제 팔까지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주의하실 게 함부로 패스하시면 안 되는데, 요 스파이더 가드 있는 방향의 손을 제가 풀어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아싸 하고 패스를 딱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걸려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에 걸리시면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가 예측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라스트 오브 어스 걸린 손을 바깥으로 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쩔린 상태에서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수입을 당하는데, 들어갈 때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들어가도 상대방이 저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라스가드 걸리면 오른손을 빨리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늦으면 상대방이 이제 라스가드를 잘하는 사람이면 안 빠져요. 손이 아무리 힘 써도 잘하면 안 빠져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루카스 레프리의 방식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저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라스트 오브 어스가 걸렸어요. 그러면 첫째, 이 손을 뺄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뺄 수 있다면 그냥 이 방향으로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이 방향으로. 네, 잠시만요. 이 손이 만약에 안 빠져요. 상대방이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패스를 하시면 안 돼요. 이 팔이 걸려있으면 이때는 저도 같이 그립을 잡아주세요. 도복을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먼저 이 손부터 해체를 합니다. 이쪽 라스 올린 쪽은 해체가 잘 안 돼요. 엄청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체입니다. 해체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스파이더 가드 푸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무릎으로 우선 제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손이 안쪽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이 먼저 됐으면, 빠졌으면 이 다리를 빼주셔야겠죠. 이 다리는 그냥 엎드려 뻗쳐 해서 뺄 수도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제 오른 무릎으로 약간 컨벤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오른 무릎으로 바깥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무릎을, 발목을 이렇게 밀어서 빼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으로 상대방 발목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뺐으면 겨드랑이 공간을 메꿔주세요. 여기 틈이 없게. 그래서 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팔꿈치를 계속 이렇게 압박해주세요. 상대방. 여기서 팔꿈치 방향을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힘이 되니까 다시 저를 이런 식으로 누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대 방향으로 패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라스트 오브 어스가 걸리면 손이 우선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시고, 안 빠지면 같이 잡으세요. 같이 잡고 먼저 요 손을 해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을 컴뱃 자세로 만드시면서 오른 무릎으로 상대방 발목을 겨드랑이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공간 없애고 이쪽 방향으로 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걸로 패스를 해주십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각도를 바꿔서. 자, 여기서 먼저 같이 잡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 먼저 해체 눌러주고 이쪽 방향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눌러서 해체
이런 식으로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라쏘가드를 패스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저도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네, 연습 철저히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